glad to see you. I'm doing nothing wrong. 구입. All made to measure. 봅시다. 이거지, 강화된 장비. 봅시다. 권총대, 오. 기수 권총대 하나 사야겠다. 명사수. 단띠 하나 사. 뭐야. 무기 전문가. 없네. 아, 한 개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싱글 멀티 되면 대박이죠, 진짜. 오! 탐험가글 다 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효과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맞죠? 리볼브, 권총, 피스톨, 라이플, 강화, 샷건, 그렇지. 이제 다 됐죠. 맞아. 탐험가가 근데 내 탐험가를 다 찍었나? 탐험가가 왜 다 오픈되어 있죠? 잠시만 확인해보자. 뭐죠? 탐험가 없는데? 저 이걸 아직 진행을 안 해서. 탐험가.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다시 찾아. 아 맞네. 금괴 21개를 먹었으면 그 탐험가가 10까지 다 찍었네요. 맞네. 맞다. 그게 탐험가에 포함되는 거네. 그래 맞네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게 기수든 명사수든 무기든 강도든 도박사든 이 중에 하나만 올오픈을 시키면 이 특성치가 다 똑같더라고. 이 특성치가 몰랐는데 이 특성치가 탄띠 강화 뭐 다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중에서 뭐든지 하나만 딱 클리어를 하게 되면 올 10단계까지 올 클리어 하게 된다면 탄띠랑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공짜로 얻는 것 같아요. 이게